그래서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거든요. 저 위에. 예, 예. 외관에다가 그림을 또 아, 예. 엄청 예쁘게 그려놓으셨어요. 그래피티라고 하죠. 전문가 분이랑 예. 저랑 함께 그린 그림이고요. 아, 직접요? 예, 이렇게 건물을 돌려서 예. 그래피티가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아, 옆으로 가시면 예. 더 많은 그래피티가. 아, 그래요? 예. 우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이거? 이게 그 대한민국의 최초의 네. 그래피티 건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직접 그래피티를 했는데 이게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화사하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사 와서 네. 그래피티 그려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막 동네 사람들도 네.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동네가 젊어지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 근데 위에다가 지금 그림은 네. 어떻게 뭐 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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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지나가세요. 미안해요. 그래요. 예, 저희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예, 곧 출마하시겠네요. 대웅동의 핫한 두 스타. 이러다 정말 4년 후 선거에서 뵙는 건 아니겠죠? 이게 지금 차고문인가요? 네, 차고문입니다. 꽤 큰가 봐요, 주차장이.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그 자동차 마니아라서. 오! 이야! 오! 마이! 오버헤드 도어기. 하필 현준 씨의 로망을 담은 빈티지한 차고. 괜히 자동차 마니아라고 한 게 아니었군요. 자동차 전시장이에요. 예. 적대에다가 오토바이 한 대까지 따로 있네요. 아니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라요. 네. 여기 작은 전시장 같아요. 진짜 좋네요. 좋아. 남편이 이렇게 차를 좋아하면 보통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싫어해요. 어떠세요? 네. 네. 굉장히 현준 씨가 네. 예전부터 꿈이 있었대요. 네. 당구대가 있는 게 꿈이었어서 그럼 그 꿈을 이뤄야지. 내 꿈에 우리 집에 자동 판매기가 있는 게 꿈이었어. 그 정도쯤이었네. 그게 꿈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네. 점점점 숨겨놓은 꿈들이 뭐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인데 전부 꿈이야. 네. 네. 정말 이게 꿈이었대요. 근데 저렇게 해맑은 저런 웃음으로 아니 이 네. 그냥 자동차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지인들이 오면 네. 작게 저희들끼리 이제 차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네.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쓰거든요. 주차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차고엔 작은 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직접 카페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답니다. 때로는 갤러리로, 때로는 공연장으로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차고의 무한한 변신이 기대되지 않나요?